에서 전해드리는 디지털 화폐 그리고 화폐 혁명 그 서막이 어떻게 지금 열리고 있는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네 번째 이야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는요 이미 5, 6년 전서부터 여러분들의 포스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이다 이런 세상이 틀림없이 오게 된다. 불과 멀지 않아 이제 3, 4년 안에 완전하게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그때 가면 여러분들은 늦는다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하죠.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의 노동력 하나하나, 고생한 대가 하나하나를 페이포인트로 지불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됐던 0.1원, 1원, 10원, 20원에 거래가 됐던 코인이 해외 거래소 상장하면서 지금 현재 1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또 디지털 화폐, 조금 아까 화폐의 혁명, 웹3는 탈중앙화의 구원군인가 허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귀뚱으로도 안 들으니까 주간조선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3 세상입니다. 자, 웹3 세상이 온다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비판을 했던 사람이 잭 도시하고 일론 머스크입니다. 걔네들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3라는 게 뭐냐? 간단하게 웹1, 웹2, 웹3인데 인터넷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읽기만 했었죠. 그리고 전달되는 정보만 눈으로 볼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위에 대가리 뒤통이 컴퓨터가 이만큼 큰 화면은 여기 있고 대가리가 이만큼 큰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웹2 세상이 됐죠.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운영 주체가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네이버 카페, 그 다음에 뭐 다음 카페, 카카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화가 되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주체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이버 주체 세력이 있죠. 사장이 있으니까. 다음 카카오 주체 세력이 있고 구글도 다 사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 사람들은 중앙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탈중앙화라는 건 뭐냐? 이제 오너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너가.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없다가 보니 그동안에 중앙화가 되어 있었던 지금 뭐 텔레그램 도 마찬가지고 자 뭐야 그어자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다 회사의 오너가 있고 자본주의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거기엔 자본을 댔던 주주들이 수익이 나는 상당수 70% 80%를 전부 다다그 중앙 집권 세력들이 전부 다다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여태까지 산업경제를 이끌고 왔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탈중앙화 시대가 이제 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 웹3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가상 세계, 가상 경제를 일단 기반으로 운영 주체가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얘기죠. 인터넷 안에서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읽기, 쓰기, 소유가 전부 다다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탈중앙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포스트를 쓰면 내가 100%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여태까지 네이버, 다음, 카카오, 기존의 거대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몽땅 다 쫄딱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잭 도시라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웹3 저거는 허상이다 이렇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돈을 나눠줘야 되거든 이제. 그래서 돈을 버는 주체가 바로 일개 여러분들의 포스트 하나를 쓴 사람이 전부 다다 저작권을 받고 내가 전부 다 수익을 나 혼자서 독식을 하는 거다. 그러다가 보니 거대한 플랫폼을 갖고 있었던 기업들이 이제 밥 벌어 먹고 살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검색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이버를 아직도 이용하고 있고 유튜브를 아직도 이용을 하고 있으니
걔네들의 입장에서 수익을 세워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 지금 유튜브에 클릭 하나당 1원씩 주던 거를 이제 100원, 1000원을 주지 않으면 유튜브를 이용 안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 유튜브가 일개 개인들이 다 알토란 같은 자료로 올리는 거를 혼자서 독식을 해 먹었잖아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웹3가 뭔가. 자, 이 웹3는 메타버스와 함께 차세대 인터넷이다. 차세대 인터넷. 그래서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들한테 아무런 금전적인 이득이 그 이전에는 이제 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펼쳐질 웹3 세상에서는 콘텐츠의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다가 자료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블록체인에다가 올려버리면 내가 내 포스트를 보는 모든 광고 수익을 내가 100%다 가져오는 세상이다.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에다가 내 동영상을 올리고 내 포스트를 올리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전부 다 나한테 온다. 그러니 거대한 플랫폼이 이제 먹고 살게 없어지고 이제 쫄딱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일단 탈중앙화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보다 아직까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 이 거대한 플랫폼들은 그 짧은 시기 안에, 아, 저쪽으로 가면 100원을 주는데, 아, 나는 그냥 50원 내가 갖고 50원은 너한테 줄게. 왜? 나는 이 거대한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렇게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열심히 쓰셔야 된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포스트 하나하나를 전부 다 코인으로 지금 발행을 해서 화폐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지금 이 국민기업 관성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코인을 저따위로 개발을 해? 저따위로 발행해? 저렇게 발행된 코인 믿을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는 건 무식한 거다. 여러분들의 포스트 하나씩 하나씩 쓰는 게 그게 다 노동력인데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걸 재미삼아 포스트를 써야 여러분들이 즐겁게 일을 할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저는 간파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코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화폐 혁명이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동영상 얘기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바보들아, 이제 알겠냐? 자, 오늘 화폐 혁명이 몰고 올 신흥재벌이 어디서 생긴다? 이 국민기업 관성 KS 월드코인의 억만장자가 나중에 터지는지 두고 봐라. 코인을 이렇게 막 찍어도 된다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었잖아, 이 바보들아. 이제 미친 척하고 아직까지도 너희들 코인, 그 채굴기 2, 3천만 원 주고 사는 병신들을 이제 앞으로, 아, 이 또라이 같은 놈들. 그런 세상 아니라니까, 이제. 빨리빨리 눈치를 까야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 주체 세력이 이 메타버스 가상 경제 생태계에서 활성화되고, 여기에서 이 인터넷 운영 주체 플랫폼 회사였지만, 이제는 웹3 세상에서 분산화된 네트워크, 이 컴퓨터 인터넷에서 곧 개인들이 서로 주도권을 행사한다. 웹3는 모든 사람들이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통해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여러분들의 포스트를 저장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권, 소유권을 개인들한테 돈으로 주면서 서로 주거니 받으면서 쉐어를 하는 이런 세상이 바로 탈중앙화 웹3 세상의 핵심 가치이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제 이런 신세계가 열린다. 자, 웹3 세상이 오면 서로 합당한 가격을 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VR, 뭐 게임하는데, 아니면은 뭐 자동차,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 자동차도 여러 가지
산업 구조가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내가 만약에 자동차 수리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학원은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비업을 하는 사람들이 메타버스 세상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비하는 기술이 있어. 그러면은 메타버스 세상에 들어가서 내 아바타가 자, 벤츠를 실물로 사진을 갖다 놓고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자동차를 갖고 온다니까요. 이렇게 사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통째로 들고 온다니까. 통째로 들고 와서 거기서 다 분해 조립을 한다니까. 그러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육을 받는데 거기서 화폐로 우리가 개인으로 돈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세상에서 거래되는 그 코인으로 주고받으면서 앉아가지고 내가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자, 이런 게 바로 메타버스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상세계, 증강현실, 그 세계에서 들어가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거 여러분들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있는데 이태리에 아주 이쁜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으면 부르면 온대니까 얘가. 그리고 거기서 주거니 받으면서 커피 주고받고 이러면서 앉아서 대화하는 이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단 말이야. 거기에서 거래되는 게 바로 대체불가 토큰이다. 거기에서 거래되는 모든 생태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화폐가 바로 코인으로 움직이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 국민계 관성에서 이 페이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훗날 메타버스 세상에서 우리 회원들끼리 주고받고 지식을 공유하면서 거기에서 거래되는 코인이 바로 KS 월드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세상이 곧 온다라는 겁니다. 불과 며칠 안 걸린다. 흔한 말로 여러분들이 사진 NFT 뭐 이런 이야기 했을 때 불과 2년 전만 해도 원숭이 사진을 보고 앉아가지고 25, 50억, 150억씩 주고 사는 놈 보고 저 새끼 저거 미친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술, 스포츠, 미술, 이런 모든 게 전부 다이 디지털 자산, 그리고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최초 발행자가 누군지 다 확인이 된다는 거죠.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가상부동산을 사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야. 자,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에서 조만간에 노래하는 사람들 이제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하잖아요. 이제 메타버스 세상에서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니까. 내 체육관, 내가 1000평짜리 체육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개똥이, 소똥이, 진순이를 다 만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는 아바타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메타버스 세상이 완전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사람 얼굴하고 체형하고 똑같은 아바타가 나온다. 지금은 아바타가 그냥 단순한 사진이잖아요. 그림이잖아. 그런데 이제는 디지털 이 가상화폐 그리고 이 블록체인 메타버스 세상이 가상 증강현실이 이제 100% 구현이 되면 어떻게 된다? 내 얼굴하고 똑같은 내 체형하고 똑같은 이런 아바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연애를 하게 될 것이다. 아바타는 날씬해. 근데 실질적으로 만나보면 아주 못생겼고 뚱뚱해. 싫잖아요. 이제는 똑같은 얼굴이 이 가상암호화폐 이 블록체인 세상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불과 몇년안 걸린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웹3 세상이 오는 겁니다. 웹3 세상이. 자, 여러분들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앞으로는 자체적인 토큰을 발행해서 의결권을 부여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서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평적으로 익명성, 보장성, 투명성이 보장되는 코인을 서로 주고받는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이렇게 수익을 분배받는 형식이 이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로 다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개자 없이 이제는 중간에서 은행에 은행 개입이 없이 아 내가 100억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블록체인 세상에 들어와서 아 나 10% 이자 받을 거야 내 돈 가져갈 사람 이렇게 P2P 개인 간 거래를 하는 이런 게 바로 이제 앞으로 은행을 대체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웹3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먹거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남들보다 빨리 받아들이시고 남들보다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행위를 해주고 그렇게 코인을 내가 여기서 돈을 벌고 싶어도 행위를 해주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단 한 군데도 없고 전 세계에서 단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근데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몇 년 전서부터 여러분들의 포스트 하나하나 비트코인 종가 맞추기 이더리움 종가 맞추기 이렇게 재미삼아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쓰면 다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게 바로 블록체인 세상에서 코인으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이 시스템을 국민기업 관성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 국민기업 관성을 허접하게 본다. 왜? 여태까지 저렇게 코인을 만들어주는 데가 전 세계에서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고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화폐의 혁명 1편, 2편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니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국민기업 관성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난 놈이 앉아가지고 저 코인을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과 인연의 고리를 만들고 아, 저 사람 정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구나 세상을 빨리 보는구나 남들보다 10년, 20년을 먼저 바라보는구나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만든 코인으로 저 사람과 인연을 화폐를 찍는 사람하고 형님, 오빠, 동생, 아우 이렇게 인연의 고리를 맺는다는 건 여러분들 권력을 갖는 거예요. 권력. 이 국민기업 관성의 KS 코인의 미래를 나는 다 알고 있다. 이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런 사람하고 옆에서 인연의 고리를 맺고 엄청난 인과관계를 맺는다. 이건 여러분들 돈을 거머쥔 겁니다. 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화폐의 혁명 1편, 2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래도 이해가 안 간다. 이래도 믿지 못한다. 그러면 너는 또라이야. 너는 대가리가 돌이야.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